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태성음반 주식회사 홍보팀장 민태희입니다. 요즘 우리 가요 트롯이 온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요계의 종사자로서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침체했던 가요계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방송 프로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기획 방송하여 걸출한 가수들을 배출해 주시는 TV조선 회사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태성음반 주식회사에서는 미스터 트롯 방송을 통하여 참여한 경연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인 가수가 있어서 한국 대중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제를 들여서 비영리단체인 신인 가수 이명웅 사랑 팬클럽 밴드를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하였습니다. 노래 실력도 있고 어머니를 위한 효심과 인성까지 가진 신인 가수 이명웅을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슴으로 마음으로 신인 가수 이명웅을 응원하며 온라인에서 응원하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에 동참하는 분들이 며칠 사이에 4,000분이 넘게 가입하셔서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명웅 사랑 팬클럽 밴드는 언제나 가입이 쉽고 어떠한 제약도 조건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같은 취미의 친구들도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여타 수많은 팬클럽 카페나 밴드 등을 보자면 비상연락망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을 요구하고 전화번호까지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것이 갑질이지 않나요? 대중문화 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해당 여타 수많은 팬카페 관계자분들은 과감히 이런 옛날 방식의 개념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 가수의 노래나 가수가 좋아서 모이는 성인분들에게 미성년자들 대하듯 무슨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불어닥친 트롯가요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고 태성음반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수 이명웅 사랑 팬클럽 밴드에서는 어떠한 제약도 통제도 없습니다. 가입 후 즉시 응원글도 댓글도 자유롭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태성음반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수 이명웅 사랑 팬클럽 밴드에서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회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대성하기를 비는 신인 가수 이명웅의 노래를 좋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을 정중히 초대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트롯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태성음반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민태성 올립니다.